两个人。这个辣的酱是那个招牌菜是吧？是，那就来个辣的酱。嗯，然后你要娃娃菜吗？这个，啊、娃娃菜还有一个。好、啊，然后这个是那个青蛙是吧？是牛蛙。牛蛙对吧？啊、对。嗯、啊，然后烤鱼的话只有这一种吗？那烤鱼这有麻辣的、香辣的，还有那个鱼是什么鱼啊？是草鱼。就来个香辣的吧。嗯、然后，这个鸭头。可以做是吧？嗯，可以。两个。实际上是两个。两个。这是我们刚刚点的菜，可以看一下。鸭头一个，辣的酱一份，然后草鱼、娃娃菜，还有哈尔滨啤酒。여기는라조지아우라고맛집중에하나인데요링보에오면매운음식을사실먹을수가없어요여기는매운것을별로좋아하지않는곳이기때문에어딜가나링보음식인좀심심한음식들을많이먹을수있는데요여기는매콤하고좀맛있는맛집중에하나예요저희가첫번째로시킨것은여기서제일맛있다고하는라저지아오라는요리인데요저희도사실한번도안먹어봤어요오늘먹어볼건데이거는개구리요리예요근데어떻게나올지솔직히저도좀궁금하거든요한번기다려보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두번째로주문한거는저희가평상시에와서먹는요리인데가오이에요생선요리예요생선요리생선을튀겨서말라에양념을한건데이것도정말맛있어요그리고세번째로는이것도시도를안해본것중에하나인데중국사람들이제일좋아한다는오리머리예요이것도맛있다고하는데저는중국에있었지만한번도시도를안해봤어요오늘은한번시도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지금나온게이게라드지아의메인요리인개구리요리고요이거는생선요리인데굉장히맛있어요말라맛으로선택을했는데지금보시면땅콩도들어가있고你尝一下啊！啊，되게매울것같은데没事。솔직히링보가개구리요리로되게유명한데저는개구리요리를딱한번먹어봤어요정말 먹을수있을지되게맛있다고하는데이렇게보면굉장히매워보이네요조심해야되는게여기에서매운정도가이렇게고추모양으로나와있는데네번째가매우매운이거든요제일매운건데이게제일매운건것같아요아마굉장히매우면서맛있는맛이날것같아요한번먹어보도록하겠습니다고기에는이렇게닭다리처럼또닭이랑똑같이생겼어요근데이게맛있을지한번먹어보도록하겠습니다매워서콧물이나굉장히부드러워요확실히개구리가부드럽긴한것같아요저희개구리라는걸모르고먹으면진짜닭이라고생각하고먹을것같아요这个青蛙很好吃，看一下，很辣。먹을수있겠어可以啊。좋아하나요평상시에먹는건가요아그래
어 잠깐만. 뇌예요 뇌. 뇌? 응. Really? 응. 홍어추다. 这个 好吃的 你要吃吗? 不吃啊? 내가 웬만해서는 좀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예전부터 然后这里, 시도를 해보고 싶었는데 这里有眼睛 眼睛 这个我尝试一下 有点软软绵绵的啊可以可以 막 술을 먹어야 되는 분위기인데 막 우리 머리입니다 막 딱 봐도 여기에 눈 여기에 코처럼 반을 갈랐나 봐 에이? 真好吃的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우리 머리인데 아직까지 시도를 못 해봤어요 尝一下，尝一下，一点点就好了。嗯，뭘 먹어야 해요? 뭘 먹어야 해요? 너. 너? 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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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어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어디 있는데? 네. 어 잠깐만. 내가 어딨어? 이게 내야? 물컹물컹한 거야. 제일 软的 이거. 이거? 아, 네. 뭐 이게 내야? 네. 아, 따오라, 따오라. 이거 이 정도는 이렇게 봐서는 공기처럼 보이니까. 대출이잖아. 이거, 이거를 안 본다면. 아 맞다 안 나요. 아, 고소한 맛이 나. 간장 간장으로 간장 맛이 나고 고소한 맛. 딱 오늘 한 번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怎么样? 고기는 맛있어. 이걸 보지 않는다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를 본다면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맛있네요. 어차피 간장으로 다 조미를 한 거라서 맛은 달짝지근하고 간장 맛이 나고 맛있는 맛이 나요. 근데 이거는 다 못 먹는 걸로. 오케이. 야, 잘하마. 어,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장이사. 쫄깃쫄깃하고 지금 제가 씹은 데는 고기인 것 같아요. 고기를 먹었고 이쪽에 이제 뇌가 있는데 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은 그래서 맛이 있어서 이게 만약에 오리다라고 생각 안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오리를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보면은 먹기는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가 이 집에 오는 이유는 이 생선을 먹으려고 오는 건데 생선이 너무 맛있어요. 이게 말라 맛인데 땅콩도 맛있고 안에 있는 야채도 맛있고 생선도 양이 엄청 커요. 你看这个鱼眼睛看到了吗眼睛야야야 그건 아니지 않아? 没事这个中国人喜欢吃鱼的眼睛的它对眼睛好的算了也挺好吃的
저는 중국인이야. 하오이는 한 번쯤은 먹어보기를 권장해 드리는 게 맛있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에요. 그리고 살이 되게 많아서 살이 되게 많아서 이 정도의 양이면 한 3명이서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선을 잘라먹으면 돼요. 안에 있는 생선은 짜지 않아요. 카오이를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민물고기이기 때문에 장가시들이 많거든요. 장가시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고기가 많아요. 여기도 안 보이지만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다 고기예요. 여기도 다 고기고 고기 살도 되게 많아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